81자는 사실은 참삼한 구 참극이니까 참극을 곱하면 세 번 곱하면 아홉이라는 수가 나오고 아홉을 또 아홉 번 곱하면 99, 81, 81수가 나와가지고 전체 글자는 81자인데 이것을 3등분하면 제1단, 제2단, 제3단 그렇게 3등분을 해서 보면 아마 더 명확할 겁니다. 맨 처음에 일시 무시일 거의부터가 이제 제1단 1장입니다. 여기는 일시 무시일 거기서부터 무게 화삼이라고 나오죠. 일적 칩거하여 무게 화삼 이로다. 여기까지가 제1단 1장이고 천부경 내용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거기 의미를 세분하면은 세 가지로 삼극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삼단도 내나 삼극이라요. 여기는 삼자가 아주 가장 주를 이루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천리강토, 또한 삼일정신, 또것이 저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상황은 삼팔선으로 지금 가로막히고 그런 삼자하고 인연이 지중합니다. 동쪽에 나무는 삼팔목이라고 했죠. 삼팔 떨어진가, 것이 저 첫 것인가, 일 것인가 말이죠. 그 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서는 천이삼이요, 지이삼이요. 이런 게 나오죠. 여기서부터 어제 했던 데까지 어제 했던 데는 성환 오칠로 다 나오죠. 운 삼사하야 삼과 사를 운용하여 성환 오칠이로다 여기까지 오늘 자 할 부분은 마지막 자 제3단 제3단 제3장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면은 의미가 더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일일이요 뭐 지일일이요 일일로 나오죠. 그 다음에 가서 두 번째 가서는 천이삼이요 이제 이로 나오죠. 그렇게 이제 거기서 단을 1단, 2단으로 나누어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이 묘연에 이제
이렇게 해서 3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삼이 합류하여 생 7, 8, 9하며 그것이 제2단의 제일 가운데 토막이죠. 대삼이 큰 셋이 그러니까 하늘의 삼거 땅의 삼거 또는 인의 삼거 사람의 삼거 각각 둘씩 둘씩 있죠. 음양 광유 또 인의 그래서 큰 셋이 각각 둘색이니까 이 삼은 육이죠. 여섯과 합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를 더하면 7이 되고 또 하나를 더하면 8이 되고 또 하나를 더하면 9가 되는데 그래서 7과 8과 9를 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7, 8, 9 전번에 말했던 예를 들면 불교식으로 본다면 최상용 3대 지정이가 육식과 합해서 7정이나 8법이나 9결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경우는 중생 세계가 벌어지는 거고 만약에 발심해서 세 가지 그 삼심을 발심해가지고 육바라밀을 닦게 되면은 칠각지 팔정도 또는 구백정시 제구백정시 구정을 이룬단 말이죠. 제구백정식으로 봐도 되고 구차재정으로 봐도 되고 구차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에는 아홉 가지 차재정 소승불교에서 이게 이제 최고 아라한이 되면은 구차재정을 성취한다고 했죠.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뭐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처정, 멸진정 그겁니다. 적자면은 그걸로 봐도 돼요. 초선정, 이선정. 3선정, 4선정, 요건 이제 3개 4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무소유처정이라는 불용처정이라도 합니다. 불용처 불용처라서는 식이 작용을 안 하지요. 불용처 작용을 하지 않는 자리란 의식이 잠재의식과 같이 거기 이제 무색계 여기 이제 제1, 제2, 제3 그 다음에 이제 비상, 비비상 저 네 번째는 무색계 천상입니다. 천상 이름이라요. 이름인 동시에 마음 정신통이라는 그런 명칭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무색계 사정입니다. 이게 무색계에 대한 네 가지 정인데 무색계 천상 이렇게 해서 사선 팔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합치면은 여덟 가지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멸진정이요. 이제
열진정은 열 수상정이라도 해요. 색수상 오음 가운데 수상이 없어진 그런 정입니다. 멸진정이라도 하고 모두 다 육식 번뇌가 다 없어진 거요. 아라한이 되어야 이 멸수상정, 나한이 되어야 이 정을 성취합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 부처님도 이 정을 다 성취했어요. 부처님도 열반에 드실 때 이 정에 여기에 들어갔다 저기에 들어갔다 자꾸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하시다가 멸진정에 것이 이제 사선정에 들어가지고 열반에 드셨죠. 사선정만 성취해도 호흡도 차단되고 피가 도는 것도 차단되어 버려요. 이 사선정만 해도 대단한 거죠. 정신 통일을 해서 이 자기의 그 의식 같은 거, 자기의 정신 작용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 시동을 걸어놓으면 돌아가고 그 시동 불을 꺼버리면 그냥 냉각되어가지고 차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서 완전히 식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자기 이것도 하나의 인체도 저런 차체나 같잖아요. 기계로 것이죠. 생리 구조가 조직된 것이 기계와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드는 사선정만 성취해도 대단합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나한이 된 것으로 착각하거든. 멸진정에 들어버리면 수천 년, 수만 년 땅 속에 묻혀도 말이죠. 안 죽어요. 그것이 동면에 든 뱀같이. 가섭존자는 지금 멸진정에 들었다 하잖아요. 일억 부처님이 나오실 때까지 서가모니의 이 가사하고 발의를 서가모니 그 제자로서 상수 제자로서 가섭존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 다음에 56억 7천만년 후에 미륵 부처님이 나오실 때 그걸 전해드려요. 그런데 개족산이라는 산에 들어가가지고 산이 그냥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속에 돌같이 화석으로 그냥 묻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륵불이 나오실 때 그 이제 미륵 부처님 그 당시에 이제 그때까지도 정에 들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축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열진정에 가섭존자가. 가섭존자 부처님은 상수 제자 아니요? 가섭, 마가섭이죠. 가섭존자. 발음을 섣부릅니다. 제일 제자죠. 가섭존자는 제 1조가 되었죠. 달마는 28조고 안한존자가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서 두 번째 안한존자고 가섭존자가 이제 그럴 때 이제 대범천왕이 뜨거운 향유를 신통으로 이제 그 개족산 산에다가 이제 붓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섭존자 머리 위에까지 정상에까지 그 뜨거운 향유가 향기름이 가섭존자 머리 위에까지 사무치게 이제 대범천왕이 부어줘요. 이제 지금도 미륵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계시는데도 시간 가는지 모르고 멸진정에 들어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멸진정에서 이제 깨나요. 이제 아 벌써 이렇게 되었느냐고. 그래가지고 탈탈 털고 이제 미륵 부처님이 설법하는 대로 나가시거든.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실 때는 사람은 수명이 8만 년씩 살아요. 몸도 80척이나 되고 그때 나락 하나가 한 말들이 대두 한 말 같이 커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체구가 크고 수명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고속도 커야 되죠.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키가 신장이 80척이라 미륵 부처님은 더 크지요. 보통 사람들보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큽니다. 불상도. 그러니까 사람이 살쪄가지고 뚱뚱하고 거대하면은 미륵돼지, 미륵부처, 미륵돼지 같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미륵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가섭존자가 이제 그때 이제 미륵부처님 앞으로 가느니까 그때 미륵부처님 제자들이 보니까 뭔 벌레 같은 것이 사람 같은 벌레가 기어가거든.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체구가 크니까 가섭존자도 보통 6척, 7척이 되어도 인두충같이 보이는 거예요. 인두충이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 사람같이 생긴 인어같이 생겨가지고 사람 머리는 사람 머리인데 벌거지가 기어간다고 그렇게 해요. 가섭존자를 몰라보고. 그래서 미륵부처님이 그때 이제 가섭존자 보고 모든 중생들이 그대를 몰라보고 비방을 해서 구업을 지니까 그냥 것이 몸을 작게 그렇게 하지 말고 몸을 크게 놔두어라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가 18변화를 해가지고 아라한의 그 신통력으로 초능력으로 이제 몸이 거대하게 크게 이제 해서 그때 사람보다 더 크게 나타나지.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용하시던 바리를 바치고 통구사에 가면은 그 미륵부처님 그 돌로 이렇게 봉발반이라고 있지 않아요? 그거이 바로 그거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으시던 가사를 바쳐요. 그래도 그걸 받아가지고 미륵부처님이 딱 옷을 가사 옷을 입어도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맞더라면 부처님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은 16척이거든. 16척 그 체구인데도 미륵부처님은 한 90척이나 이렇게 100척이나 큰데도 말이에요. 그 부처님의 실력으로 또 입으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설법을 하는데 그게 미륵 하생경에 나옵니다. 그 사실이. 석가모니께서 예언하신 내용인데 그건 이제 별것도 아니고 그러한 그 부차재정으로 봐도 되고 그런데 잘 닦으면은 칠각지 팔정도 구정이 또는 구차재정을 이루지만은 만약에 나쁜 짓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악행을 한다면 먼저 것인데 다시 합니다. 악행을 할 경우는 그 칠각지가 아니라 칠취로 칠취 세계 윤회가 이루어져요. 칠취 또 팔머가 있죠. 팔란이 형성되고 또는 구행 아홉 가지 좋지 못한 행사 아홉 가지 구종 행사 잘 닦아야 그렇게 돼요. 잘 닦으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아까 말하는 칠각 칠보리 또는 팔정도 또는 구차제 정 이걸 이루지만은 잘 모르겠다. 요걸 구정으로도 봐도 되죠. 제구 백정식 숫자야 뭐 똑같으니까 뭐. 칠추량에선 3개 6도라고 하죠. 6도인데 6도에서 하나가 더 붙었어요. 능엄경에 나옵니다. 천취 천상을 천취량 이 칠자는 갈래 칠자입니다. 천상 또는 신선 인간 아수라 싸마귀 좋아하는 것 성잘내고 투라장 투라장면 아수라취 그 다음에 또 있죠. 뭐가 있어요 이제 천상 인간 축생 있죠. 축생취 축생은 동물 세계. 그 다음에 아귀가 있고 굶주린 귀신 아귀 이렇게 윤회를 해요. 또 제일 나쁜 지옥으로도 능엄경에서는 칠취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취가 형성되지요. 잘 못 닦아가지고 악행을 가게 되면. 판란이라서는 문법 판란, 법을 듣기가 어려운 판란이요. 문법 판란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못 만나는 겁니다. 권영 씨 또 말해가지고 또 시간 낭비하네. 안 할 걸.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참고로 적어보죠. 문법 판란. 문법 판란은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 하고, 또, 맹농, 음아, 맹농 음악 그대로 써도 되긴 되었구나. 사막도가 벌써 셋이죠. 지옥 아기 축생. 여기 지옥 아기 축생을 이걸 사막도라고 그럽니다. 세 가지 제일 나쁜 세계라고 해서 사막도.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구자가 되는 거죠. 병신이 돼야요. 눈이 멀든지 귀가 먹든지 벙어리가 되든지. 음아란 말은 벙어리 음자하고 벙어리 아자죠. 운맹이라고 할 때 맹농 농 음아 벙어리 음자 벙어리 아자고 네 가지죠. 그 다음에 가서 네 가지는 이제 법을 듣는데 여덟 가지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이건 똑똑한 거예요. 똑똑해도 또 불교를 믿지 않고 법을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체지 변총.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변제 총명이 있는. 예를 들면 정다산 같은 이가 박식 그야말로 참 박학인데도 체지 변총이죠. 천주교를 믿었고 불교를 몰랐잖아요. 주자 같으니 그런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유수한 큰 학자지만은 불법하고 인연이 먼 사람도 있거든. 세지변총. 그건 이제 인간에 대한 것이 이제 그거죠. 또 부처님 전에 태어나든지 부처님 후에 태어나든지 부처님 때 부처님 나신 세상에 못 나가지고 설법을 못 듣는 것은 불전이고 부처님 후에 나와서 우리는 지금 불전은 아니고 불후지요. 지금 불후라도 경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들을 수도 있고 경을 볼 수도 있고 불법을 알 수 있는 것은 좀 해당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불후는 불후지요. 그렇게 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만요. 다섯, 여섯이고, 여섯이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장수천에 태어나는 거고, 부끄러주에 태어나고, 이것도 인간이요. 인간 가운데 부끄러주에 태어나는 거. 부끄러주는 북주 세계인데, 북주 세계. 우리가 사는 데는 남주 세계라고 합니다. 북주 세계. 사주 세계 가운데 북주 세계인데, 북주 세계는 사람이 수명이 천년을 살아요. 누구라도. 그리고 거기는 의식주 생활이 구애가 없어요. 먹고 사는데 걸림이 없고 무슨 장사를 하거나 돈벌이 안 해도 먹고 사는 것이 의식이 풍족하니까
이 세상에 그리운 게 없으니까 불교를 안 믿는 거예요. 답답해야 절에 찾아오고 부처님한테 기도하지 자기 팔자가 늘어진 사람은 잘 안 오지 않아요? 어찌다 참 불교에 진심이 돈독한 사람은 더욱더 이제 복을 짓고 더욱더 좋은 그 선업을 닦으려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답답해야 찾아오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클수록 종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무슨 철학을 연구하는 게 인생에 대한 그런 그 쓰라린 비애와 상처를 느끼게 돼요. 석가모니도 그것이 이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7일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무상을 느끼고 이 진리 탐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수도 길을 가게 된 것이 그 석가모니 어머니 마야 부인이 세상을 빨리 떠나신 게 불행 중 다행이라요. 그러니까 그 다 북로주 같은 데 태어나면은 불교가 없어요. 그거는 부처님이 안 가요. 불법을 들으려고 안 하니까 부처님이 갈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북구로주에 태어나도 법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장수천에 태어나, 이제 천상에 태어난 거. 장수천에 태어나도 듣기가 어려워요. 부처님이 인간에 태어나서 인간에서 주로 설법을 가시지 장수천 천상에 가시는 일은 극히 드물지 않아요. 부처님이 화엄경 같은 데 보면은 새끼천까지는 가셔서 했지만은 무색계천에는 가셔서 설법하신 게 없죠. 그게 무색계천이 최고 장수천이지. 거기는 뭐 8만 겁 동안 살아요. 8만 겁이라면 수 억억만 년입니다. 천지개복을 몇 번을 해요. 그런 기간 동안 사는 게 장수천이요.